어우 달달해. 저는 요즘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씩 마실 때가 많아요. 맛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지 어느새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지만 확실히 아침이 여유롭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좋기는 합니다. 9시에 회사에서 가져온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기존과 동일하게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하루빨리 잠식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픕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잔뜩 넣은 제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짜파게티가 그냥 물에 끓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름으로 한번 볶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만들면은 훨씬 맛있습니다. 짜장면 안 부러운 짜파게티. 역시 원조는 원조예요. 고소해. 사실 삼겹살을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삼겹살을 넣어서 짜파게티로 짜장면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좀 많이 느끼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기름도 별로 없고 뭔가 짜장면과 좀 안성? 탄충? 안성맞춤. 안성맞춤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약간 과자 먹는 것 같은데. 그 뭐더라? 기생충에서 나왔던 거 부채살 짜파구리? 그거 안 부러운 돼지고기도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서민적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짜파게티를 끓이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서 잘못한 거지? 근데 또 짜파게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알죠? 아, 왜 이렇게 달달하지?
이건 또 고소하네. 오늘서 얼마 안 남았네. 개인적으로 라면, 짜장라면, 뭐 비빔라면 중에 짜장라면이 제일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번엔 고기와 면을 맛있어. 3개 끓이면 남길 것 같아서 2개 끓였는데 3개도 충분히 먹겠다. 나를 너무 가수평가했구만. 근데 아까 먹다 보니까 아, 좀 느끼하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짜파게티와 파김치 조합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좀 편식을 많이 하는 나쁜 어른이어서 사실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조금 지금 속이 좀 느글느글하지만 그래도 한 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 오리지널 글레이즈도 하나만 주세요.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가 되어가지고 다음주에 학원이 문을 닫고 지나가면서 카페들을 봤는데 테이크아웃만 돼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원래 제가 학원을 가는 그 시간에 강남이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닌데 오늘은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8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그 여러분 내고왕이라고 아시죠? BBQ 내고왕. 그 댓글로도 구독자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말이기도 해서 지금 치킨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황금 올리브와 치즈볼. 아마 그게 7,000원 할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주문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왔다. 너무 고픕니다. 빨리 먹어버려 야겠어요. 일단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마지막 홍다리.
뭐 마시는데요? 제가 원래 이전에 했던 말이 약간 후라이드 치킨은 좀 가맹점에서 사 먹기 뭔가 돈이 아깝다. 약간 후라이드는 좀 부어치킨 같은 거, KFC 같은 거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긴 했네요. 치즈볼인데 BHC 치즈볼만 먹어봤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닭가슴살. 고기만큼은 아니어도 장난 아니다. 등살인가? 저는 이것도 좋아해요. 등살이 아니라 살코기였네? 껍질부터. 껍질이 뱃살을 찌게 하지만 안 먹을 수가 없다. 되게 고소하네요. 가슴살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맛있지? 닭다리. 맛있는 부위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다. 돈을 추가해서 닭다리로 시킬 수 있었나? 치즈볼을 마저 먹을게요. BHC보다 좀 더 달짝지근한 느낌이 나는 것,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등살, 그쵸? 와, 너무 맛있다. 몸에 기름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네요. 다리만큼 맛있다. 무슨 스튜디오더라? 그 내고왕 올라왔던 게? 그때 스튜디오 최고 감사합니다.
마시긴 하는데 너무 목 막혀. 목 막힙니다. 먹을 때 영상을 찍을 때 날개를 잘 안 먹는데 먹더라고요. 은근 또 씹기가 힘들어서. 원래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가 발라먹기는 어렵지만 발라먹으면 맛있잖아요. 키는 날개도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면 충분히 배불러서 그 두 개는 내일 아침에 먹거나 야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아우 오랜만에 치킨 잘 먹었다. 배가 불러서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배불러. 바로바로 걸어줘야죠. 어느새 벌써 9월인데요 3개월이면 제가 28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그래서 더 젊게 살기 위해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촬영 각도나 사운드나 더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해서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 댓글에 어색하다 이전이 더 좋다라는 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변화를 하려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7만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책임감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7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숫자로 가고 싶은 생각도 크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듯 유튜브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그날까지 힘들고 숨도 차겠지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